물이 하늘로 팍 솟고 튀는 거. 그 물이 그냥 아무 물이나 다 돼요? 흙탕물 이런 거는? 안, 그 흙탕물은 안 돼요. 그건 안 좋은 꿈이에요. 아주 말고.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?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뭐 좋은 꿈, 대박나는 꿈 이런 건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 꿈을 꾸면은 뭐 몇 달 안에 아니면 뭐 며칠 안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라든지 횡재할 일이 생긴다. 이런 꿈이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근데 좀 꾸기가 이제 힘들어요. 이게 제일 좋은 꿈은 이게 이제 물이 이제 막 이렇게 솟구쳐가지고 물 기둥처럼 이렇게 막 하늘을 싹 솟구치는 꿈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진짜 그거는 대박 꿈이에요. 근데 요즘에는 그게 뭐 땅에서 물이 나거나 뭐 그런 게 잘 없잖아, 옛날처럼. 그러니까 요즘을 보시면은 상수도 있잖아요. 수도관. 그게 팡 터져서 물이 하늘을 팍 솟구치는 꿈. 그런 게 진짜 대박의 꿈이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몽으로 알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. 아기가 없는데 나 임신을 안 했어. 근데 남자도 그런 꿈을 이렇게 아내 되시는 남자도 그런 태몽 꿈을 꿀 수 있잖아요. 그런 태몽 꿈. 아기가 없는데 태몽 꿈을 꿨어. 그런 것도 괜찮고요. 그런 걸 꾸면 좀 생각지 못한 좋은 금전. 금전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요. 그리고 왜 있잖아요. 뭐 조개류. 홍합이라든지 뭐 조개류 있잖아. 막 가리비도 있고. 이게 막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. 그게 다 재물이에요. 그런 꿈도 있고.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돈을 받는 거.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. 꿈에서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돈을 올리고 내가 절을 하는 꿈. 그런 꿈들은 꾸면은 좋은 일이나 금전, 재물은 생각지 못한. 그렇죠. 금전이 들어온다. 처음 말해준 기현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물 솟구치는 물 솟구치는. 그 물이 그냥 아무 물이나 다 돼요? 흙탕물 이런 거는? 그 흙탕물은 안 돼요. 그건 안 좋은 꿈이에요. 아주 말고.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? 아주 말겠는 거예요? 그런 꿈은 진짜 제일 좋은 꿈이에요. 그리고 저는 또 새롭게 들렸던 게 태몽 꿈. 네네. 임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태몽 꿈을 꾼 경우가 진짜로 전 많이 봤어요. 제 주변에서도 그런 꿈을 꾼 사람들도 봤고. 그런 꿈을 꾸면은 생각지 못한 금전적 이득이나 횡재수가 좀 들어온다는 그렇죠. 징조다. 태몽 꿈이라고 하면 뭐 구렁이 꿈이라든지 동물 꿈이 제일 많겠죠? 뭐 용 꿈이라든지 아니면 가위를 뭐 복숭아나 뭐 이런 거를 막 손에 이렇게 끌어안는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다음으로 말해주신 꿈이 그 조개 꿈. 조개 꿈도 처음 들어봤어요. 그게 그 다 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쌓여 있는 만큼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해준 게 부처님 앞에서 절을 돈 올리고 돈을 올리고 내가 절 하는 꿈.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네. 용돈을 받는 꿈. 네.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선생님 그 꿈 중에 꺼본 꿈이 있어요? 저는 물 꿈이요. 물 꿈 꿔봤어요? 네. 그때 돈이 막 필요할 시기였는데 그 돈이 생겼어요. 정말 아슬아슬하고. 아슬아슬하게. 네.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한 게 그거 있어요. 만약 좋은 꿈을 꿨다 하면은 이걸 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네. 진짜로 말하면 안 돼요? 떠들고 다니는 건 좋지는 않은데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선생님들 같은 분한테는 말해서 좀 조언을 구하는 건 그렇죠. 차라리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제가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거는 괜찮은데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남발하는 건 안 좋아요. 그리고 꿈에도 유통기한 같은 게 있나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꿈을 오늘 꿨어요. 그럼 꼭 예를 들면 복권을 예를 든다면은 내가 오늘 뭐 황금돼지 꿈을 꿨어. 근데 복권을 꼭 오늘 사야지 그 효과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일주일 있다 3일 아니에요. 있다.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진짜 그럴 사람이라면 꿈을 꿨어. 오늘이 아니라도 왠지 갑자기 거기 들어가고 싶어. 로또를 사고 싶어.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그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. 굳이 그런 유통기한 이런 건 따지지 않아도 돼요.
알겠습니다. 좋은 꿈이라든지 좀 그런 꿈을 꾸면은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되죠.